계속 이렇게 건강하세요. 화이팅! 참 맹랑하네. 주무시는 거 깨우는 거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아, 네. 아니, 지금이 몇 시인데? 실례합니다. 저 노크도 했고 실례한다고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들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점심시간도 지났거든요. 일어나세요.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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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 건데? 아니, 그때 분명히. 야, 똥머리! 얼마 전 차 회장님 폭행 사건 아시죠? 노은설 씨가 모실 상사가 바로 그 차 회장님의 둘째 외아들 차지한 본부장이에요. 특히 그 똥머리 당장 풀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머리야. 어, 뭐야? 어, 그러면 그 룸살롱 폭행 사건이 나 때문이었다는 거야? 어떡해. 뭐 하는 거지? 구두가 딱 맞나? 아니요. 안 들어가요. 제가 발볼이 막 이렇게 확 넓어가지고요. 안 들어가더라고요.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아주 소중한 증거품이니까. 네. 아, 사진이라도 찍어놨어야 되는데. 아, 도무지 미친 똥머리 얼굴이 생각이 안 나. 잡히기만 해봐. 응? 나 보지. 내 육체적, 정신적 피해. 내 명예훼손, 이미지 실추.
주가락으로 난 천문학적 손실. 그것 때문에 꼰대한테 당한 것까지 다 물어내게 할 거야. 아, 도대체 재벌이라기 이래서 안 좋아, 어? 아니, 사람도 무서워서 흥신소 고용할 수도 없고. 하, 진짜 잡긴 잡아야 되는데. 아니, 잡아서, 그, 안 그래도 그 사회봉사인지 뭔지 때문에 그 열받은 꼰대 앞에 척 대령해줘야 되는데. 그게요, 그분도 본부장님이 당한 피해를 아신다면 엄청 괴롭고 미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더라도, 살짝 용서를. 용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꼭 잡으세요. 그래, 꼭 잡아야지. 어! 노은설이 잡아보지. 어? 네? 내가 시킨 거 외부에 알리지 말고, 흥신설 동물하든 뭐라든 잡아봐. 제가요? 안 자르고 싶다며! 잡으면 정직원 시켜주지! 얼굴이 왜 그러지? 정직원 시켜준다는데도 신나? 네, 아니요. 좋아서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허락 없이 집에 들이닥쳤다가 그땐 정직원이 뭐고 없어? 아, 그 회장님이 시키신 거잖아요. 대신 다음부터 빤스는 안 보도록 조심할게요. 아, 진짜.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죽으랴! 계속 이렇게 지각하면은 이들 둘이 쌍으로 보내버린다, 어? 그런 아버지도 지각하셨잖아요. 나? 지금까지 기적이 빨도 안 달렸어! 아, 그러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임마! 대신 보험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언젠가 회장님이 뭔가를 알게 되시거나 여튼 제가 진짜 못마땅해지실 때 그때 이번 얘가 맞바꿔서 저를 용서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아이 친구 이거 아직 볼수록 물건이네 이거. 어? 왜? 아, 치료비 됐다면서 아까워? 아, 그렇다기보다는 굳이 덤으로 주시면 사양하지 않을 의향은 살짝 있어서요. 아니, 막고도 신나는 동물이었어? 제가요, 깽값을 줘본 적은 있어도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이런 기분이구나. 완전 개탄 기분이에요. 왜? 이제 좀 고통이 오나? 오늘 하루가 저한테 완전 롤러코스터네요. 오른발은 열탕, 왼발은 냉탕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시끄럽고 그냥 가서 이제 치료나 받아. 오, 치료는 무슨 침바르면 돼요. 대박. 당연한 거지, 피조. 선배 말, 우수원 우은설 씨?
선배실 청소 자기 담당이라고 했어 안 했어?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깜짝.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바빠. 그래 이것도 못하겠네. 아니요 제가 할게요. 정신 좀 차려. 제발. 내 비서지 지들 비서야? 노은선! 네? 왜요? 왜요 본부장님? 누구 허락받고 자리 비웠지? 내가 말했지 방광이 터질 때까지 이 자리 사수해라 어? 저 설거지 좀 하느라. 내가 커피 마셨나? 차 마셨어? 어? 나 기억이 없는데? 근데 무슨 설거지를 해? 어? 무슨 말도 안 되는 핑계야? 어? 한 번만 더 어? 쓸데없이 없는 설거지 한답시고 그냥 설치기만 해 알았어? 네 알았으면 당장 장갑 벗고 들어와.